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업스타일 기초 느낌 아주 간단한 스타일 한번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훗가신 느낌, 그리고 삔지른 느낌, 묶은 머리로 그냥 가볍게 틀어 올릴 수 있는 방법, 제가 현장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가볍게 할 수 있는 업스타일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업스타일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백컷 먼저 시작인데요. 백컷 넣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드를 지그재그 느낌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갈라주신 다음에 저는 밑으로 자연스럽게 묶을 건데, 지금 보시면 두상의 느낌에 이렇게 볼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백컷을 써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첫 판넬을 따시고 이렇게 힘을 주시면서 딱 잡아주세요. 엄지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빗살을 다 넣지 마시고 약간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넣으셨다고 하면 이제 토대를 천천히 느낌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 있게끔 빗질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끝을 모셔서 다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셨죠? 다진다는 느낌.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판넬을 타시고 빗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끝까지 밀어주신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토대를 싼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백컷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쿠션감이 이렇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머리에 쿠션감 느낌 이렇게 좀 푹신한 느낌으로 사이드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사이드는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게 속에서만요. 반대편도 마저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백홈을 넣으신 다음에는 에센스나 약간 머리가 윤기 날 수 있는 제품을 발라주시는데요. 저는 뭐 RD 제품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가격대에 비해서 뭐 오래 쓰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런 제품 살짝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손으로 발라준 다음 겉에 있는 표면에 있는 빗질을 가볍게 해주세요. 빗질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막 이렇게 빗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긁는다는 느낌으로 겉에 표면을 이렇게 긁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겉에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오늘은 기본적인 업스타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을 해볼게요. 중요한 게 결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신데요. 머리가 막 이렇게 삐뚤, 이렇게 삐져나온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느낌 결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빗질을 곱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느낌. 손으로 잡으실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느낌으로 이 안쪽에 있는 느낌으로 모발을 묶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왔다 갔다 위, 옆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묶어주시고 손을 딱 잡으시는데 너무 힘을 많이 주시게 되면 머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자국이 좀 날 수가 있으세요. 중요한 거 묶으시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밑을 빗으로 꼬리 밑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밴드가 이렇게 있으신데 이 밴드를 투밴딩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신 다음에 그대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으신 다음에 볼륨선을 체크하십니다. 볼륨이 너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묶으셨으면 이제 옆머리 느낌으로 가볼까요? 옆머리 느낌에서 옆머리도 뭐 그냥 가볍게 하실 거면 이렇게 빗질을 해서 그냥 연결하셔도 되는데 볼륨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럼 흑과실을 좀 넣어주세요. 저는 살짝만 넣어보겠습니다. 흑과실을 넣은 다음에 스프레이 꼭 뿌려주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뺐을 때 예쁜지 이렇게 느낌 보시면서 이렇게 가볍게 잡으시고 이런 핑클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뒤를 꽂아보세요. 이렇게 꽂은 다음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어디를 빼야 예쁠까 느낌 귀를 가리는 게 예쁠까 귀를 뭐 보이는 게 예쁠까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져주십니다. 저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정도로 깔끔하면서 약간 웨이브 느낌 나올 수 있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핑크를 먼저 꽂으신 다음에 반대편도 동일한 비법으로 하겠습니다. 옆라인 먼저 어느 정도 뺄 건지 생각하시고 빼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빼는 느낌으로 웨이브를 살짝 더 넣어볼게요. 한쪽은 백컴을 동일하게 넣겠습니다. 컬감 살짝 보시면서 과도하게 에센스를 너무 많이 발라주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느낌으로 해서 잔머리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 정도 컬감만 발라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컬감 살짝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살짝 대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윗라인을 고정한 다음에 이제 뒷머리로 오셨다고 하면 이 느낌 있죠? 이 머리로 머리를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신 다음 실핀으로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벌리시고 밑에 보이는 느낌의 고무줄 사이에 머리카락과 이렇게 쭉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상태가 됐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내추럴하게 하기 위해서 뒷머리를 살짝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렇게 세 가닥 닦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힘있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살살살 한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말아주셨다고 그러면 살짝살짝 끝에 느낌만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뺀 다음에 이 머리를 끝을 잡고 돌돌돌 이렇게 말아주세요. 이렇게 마시다 보면 모양 이렇게 마르셨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딱 양쪽 손으로 잡으시고 모양을 어느 정도 본 다음에 핀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벌리신 다음에 토대 느낌에 대시고 이 손가락으로 핀을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두세 군데 정도 야무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머리가 무겁나 안 무겁나 보시면서 볼륨감을 어디를 더 살릴 건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서 업스타일을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다 핀을 하나 더 오늘은 업스타일을 잠깐 해봤는데요. 아주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업스타일. 뭐 업스타일로 따지면 초급용? 아주 초급용에 대해서 그냥 맛보기만 한번 해봤고요. 업스타일 편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할 거거든요. 업스타일 편에서 제가 좀 많은 다양한 헤어스타일 한번 공유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